야, 집에서 좀 하라니깐 맨날 뭐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먼저 문장. 오케이. 그래서 가까이 있는 어떤 것을 가리키면서 뭔지 물어보고, 맞아, 아닌데 딴 거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함수인가요? Is this a car? Who? I cut. I count. Okay, is this a cow? Is this a cow? Is this a cow? Is this a cow? 뭐라고요? Is this a cow? Is this a cow? 맞으니까. Yes, it Yes, it is a cow. Yes, it is. is. Yes, it is. 다음, 또 가까이 있는 거 가리키면서. Is this a pig? Is this a pig? 그랬더니 또 맞으니까. Yes, it is a pig. Yes, it is. 오케이, 그다음. Is this a hen? Is this a hen? Is this a hen? 그랬더니 아니니까. No, it isn't. No, it isn't. It's a 수탉. It's a rooster. It's a rooster. 수탉이 뭐예요? Rooster. 암탉은 hen. 암소는 cow.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s this a cow의 뜻은 그렇죠. 이것은 암소니라고 묻는 거죠. 그럼 is this a cow가 왜 이것은 암소니라는 뜻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this is a cow부터 볼게요. This is a cow. This is a cow의 뜻은 뭘까요? 이것은 암소니다. 그렇죠. 이것은 암소 과일. 오케이. 그래서 this의 뜻은 그렇죠. 이것이죠. is는 is를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라고 하는데 비동사의 뜻은 이다, 있다. 오, 조금 여기에 한 마리의 암소란 뜻이 왔죠? 그럼 한 마리의 암소 있다야, 한 마리의 암소 이다야. 누가 이 뜻이 어울리는 거죠, 여기서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is is a cow는 이것은 암소이다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런 말이 그렇죠, 묻는 말이죠.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this is a cow를 뭐로 바꿨더니 Is this a cow? 했더니 묻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뜻이 되었다. 지우 왜? 예, 해야죠. 틀린 거 되게 적어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암소가 맞으니까 뭐라 그래요? Yes, it is. All 그렇지. 자, 이 어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이 어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그대로 우리말로 다 바꾸면, 이것은 하나의 암소이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상한 점이 뭐냐면, 한개 있으면 한개 있다고 꼭 밝히는 말을 써요. 둘은 만약에 두 마리의 암소면 two cows 이렇게 하죠. Is this a two cow? 그리고 여러 마리니까 are those 써야죠. Are these? 여럿이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이건 나중에 또 배우면 돼요. Are these는 민주 배운 적 있을걸? Are these? 이것들 뭐뭐니? 할때 배웠어요. Are these your gloves? Gloves? 이거 네 장갑이니? Gloves? 장갑인데 장갑이 한 개야, 두 개야? 두 개.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매겨주세요. 네, 이거 붙여서 장갑들이라고 해요. 네, 원래는 글러브인데 글러브즈 두개 이상 있을 때는 여럿의 형태라는 뜻으로 이런 것을 붙여줘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거. 봤다 하셨죠? 오케이. 근데 이것도 배웠는데 근데 사실은 저것도 배웠어. 저거 뭔데요? 저것은 이게 아니에요.
저것은 that이었죠. 아, 그렇구나. 저것은 뭐 예를 들어서 저것은 호랑이니 할 때 배웠어. 저것은 호랑이니가 뭐였어요? 저것은 호랑이니 할 때 뭐. Is that a tiger? 이거 배운 기억 나십니까? Is that a giraffe? No, it isn't. It's a zebra. 아, 지브라. 아, 그렇지. 이런 것도 배웠죠. 선생님, 뭘, 민주야, 뭘 가르쳐 주고 싶냐?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는 this, 뭐, 멀리 있는 거 한 개는 that이다. 어쨌든 한 개이기 때문에 be 동사 같이 쓰는 건 뭐다? is랑 같이 쓴다. 그니까. 오케이, 쭉 갔는데, 마지막에, 마지막 대화 보면, 저것은 암탉이니, 이것은 암탉이니, 뭐예요? Is this a hen? Is this a hen? 그랬더니,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 No. It isn't a hen. No, 그렇지. No, it isn't a hen. 그러면 수탉이다? It's a. 로스트 이건 뭐였더라? 문 문이었죠. 어? 그럼 오가 무슨 소리 된다고 A 레벨 B 레벨에서 배웠어? 오 이게 문인데 이게 어? 오 소리 나겠냐? 오. 그럼 이건 뭐겠냐 이거 무슨 소리 나겠냐 이거 어? Rooster 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 E-F-O. 중에서 힘 빠졌잖아 여기에 루라고 센 소리 냈잖아 네. 그럼 얘는 힘 빠져서 Rooster 예?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단어랑 문장이랑 내가 이렇게 많이 있지? 수탉이 뭐였더라? 수탉은 루스터 루스터 쓰는 방법은? R-O-S-T-E 단얼 그렇죠 루스터 그러니까 무슨 시죠? 하다시 아 이름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네 가지 시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했죠 제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하다시 제일 중요한 하다시 이름 시 어떤 시 어찌 시 그러면 루스터는 이런 뜻이니까 이 중에 뭐예요 어떤 시 이름 시죠 어 누구라는 질문이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에 이름 시라 했습니다 무엇 수탉 됐습니까? 오케이 뭐 예문 한번 읽어볼까요? 저 수탉은 아침에 엄청 시끄럽다라는 문장인데요 저거 다이그라고요? 네 막 읽을게요 네 Didn't rooster is For I fell one minute. I like La would in the d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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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NG가 뭐 된다 그랬지? NG? 응. 다 까먹었죠? 그쵸? 오케이. 파닉스, 아니, 복화 수업 좀 해야 되겠는데? 네. 다 까먹고 새로 또 A레벨, B레벨 해야 되는 거야? 응? Rooster. Rooster. Very. Very. Loud. Loud. Loud 잘 읽었어, 아까. Loud. In the. In the. Morning. Morning. Good morning 할 때 봤던 morning이잖아. Morning. 응. 응. 어? Morning. That rooster is very loud in the morning. Rooster is very very loud in the th 나오는 혀 살짝 물고 the morning. 고양이는 cat. 이것은 고양이니? Is this a cat? Is this a cat? Cat. Okay, 그 고양이가 놀고 있는 중이래요. The cat is playing. Ing? 아, 이게 That cat is a dog cat is playing. Dog cat is playing. Okay. 염소 모르고 염소는 goat죠. G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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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at 어떻게 쓰면 될까요? G-O-A-T-E 아니네 Goat Goat 이거 뭐였어? Boat Boat Look at the boat It's fast O-A가 뭐 된다 그랬어? O 오. 그래서 이게 뭐였어? Soap 이게 뭐지? 비누 오케이. 오케이. 야생 염소들은 산에서 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생 염소들은 산에 살아요. 라이드 고우트 고우츠 S까지 된 거예요? 라이브 W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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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d goat. Wild goat. Wild goat. Wild goat. Leave. Leave. In the mountains. In the mount. Mountains. Mountains. Wild goats live in the mountains. Wild goats live in the mount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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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돼지는 pig. Pig. Okay, 그래서 돼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꼬리를 이란 문장이 있네요. A pig has a sim. Thank you.
A pig has. A pig has. A small. A small. 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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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ll tail. Small tail. A pig has a small tail. A pig has a small tail. A pig has a small tail. Hands가 아니고 has. Has. Okay. 토끼는? 네, 이쪽에다가 토끼 영어로 적어오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초기에 맞추겠어요. 똑하니까. 토끼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제 이건 A레벨, B레벨이 아니야. 토끼는? 토끼는 영어로 rabbit이야, rabbit. Rabbit? Rab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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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I-T Rabbit. Rabbit. Okay, 토끼는 매우 빠르게 뛴다라는 문장인데요. Rabbit to run.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거야. Very fast. Rabbit run. Rabbit run. Very. Very fast. Fast. Very fast. Very fast. 토끼는 정말 빠르다. 뭐라고요? Rabbit run. Very fast. 오, 도원이 좀 아는 사람. 빨리 알았어. 그래도. 그 다음에 그것은 뭐뭐이다? It죠. 줄여서? It. It is. 그것은 매우 빨라요. Is it 아닌 것 같은데? It. It is인 것 같은데요? It is. It is. 아까 Very fast. Very fast. Very가 아니고 왜 L 소리가 나?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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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가 아니고 very. Very. Very fast. Very fast. Okay, 암탉은 hen. Hen. Okay, 그다음에 말은. Modern horse to ho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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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어떤 우리말 뜻을 보고 영어 소리가 기억나고 그 소리를 글자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이제 C 레벨부터는. Horse. Do you like riding a horse?라고 써 있네요. 너는 말 타는 걸 좋아하냐? Do you like riding a horse? 그것은 This는 이것이었죠, 이거. That은 저것이었죠. 이렇게 많은 이것, 저것, this, that. 그것은 암탉이, 그것은 수탉이다 할 때 나와. 그것은 수탉이다 할 때. 수탉? 그것은 수탉이다 라는 말을 할 때 이 말이 나온다고 수탉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it이라고요. It. 그것은 나의 연필이다. It is my
했어. 맞나?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뭐뭐이니? Is it? Is it? 그것은 매우 빠르니? Is it? 아, 또 이거 Very fast. Very fast. Is it? Okay, Amso. Cow. Cow. Okay. 그래서 개는 dog. 이거 개니? Is this a dog? Is this a dog? Dog. 이것은 나의 개예요. This is my dog. It, 이다, 있다, 비동사인데 it, he, she와 함께 사용. He is, it is, she is. Is. 저 돼지는 엄청 뚱뚱해. 아니? 대트 피그 is very fat. Very fat. Very fat. That pig is very fat. That pig is very fat.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